쳐다봐요, 뭐 말을. 많이 기다리셨지요. 답답하세요? 네. 지금 사실은 문이라고는 다 우리가 뭐 금전문? 예. 인간도 그렇고 예. 지금 문이 다 막혔다고 들어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고 하시면 되거든. 예. 지금 금전 때문에도 지금 고민이 많으세요. 예. 지금 돈이 지금 무언가가 묶여 있고 사기 수도 들어오거든요. 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맞습니다. 사기. 예. 지금 돈 때문에도 내가 이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이라고 해. 얘기를 할 때 설명 이렇게 쳐 주셔야 돼. 예. 근데 그런 좀 엮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돈에 지금 손해가 예.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뭐 벌어서 내가 모았거나 예. 뭐 이렇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금전에 의지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세상에 다는 아니지만 예. 금전에 의지를 하고 예. 살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거든요. 예. 하루아침에 무너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뭐 일을 하고 이걸 다 떠나서 예.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가 지금 오는 겁니다. 예. 본인이 생각했던 이제 계획을 해놨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지금 안 돼요. 예. 안 되고 예. 이거 수습하기도 사실 힘들다고 하거든요. 수습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 이 금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재판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보이스피싱 그걸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걸 잡혔어요. 9월 달에 8월 말에.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샀는데 일단 재판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그 문제도 지금 제일 크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상황에서 이제 생활비 벌라고 이제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일단 사기죄로 경찰 조사는 받았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일단은 말이 처음에 사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본인이 걸렸든 본인이 걸려들었든 걸었든 걸려들었든 간에 그건 맞다 그죠? 네. 이게 혼자 한 건 아니죠? 혼자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아르바이트인데 그 이제 현금 수거해서 이제 계좌 이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걸린 거지. 이익도 많이 받았어요? 없습니다. 4일 일하다가 잡혔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돈 벌려고 잡힌 게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월급 받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몰랐죠, 솔직히. 모르고 하다가 이제 걸린 거죠.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8월 말에 돼서 9월 4일 날 잡혔죠, 이제. 4일인가 5일 일했습니다. 5일 일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잡힌 거죠. 수저는 사실 좋다고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예. 본인이 사실은 뭐, 살아온 게 있잖아요. 예, 예. 살아온 게 잘못 살았다고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잘 예, 살아왔는데 예. 무언가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들어오고 잘못 내가 발을 들이밀어가지고 예, 예. 엮인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무언가 이 뭐라 표현을 해야 되노?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엎질러 진 물이라 그래요. 예. 엎질러 진 예.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이 엎질러지면 우리가 다 주워 담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예.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발을 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알아요. 예. 이게 쉽지 않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기 예.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막 이 그냥 정말 그냥 나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돈 그냥 조금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만큼까지 커지다 보니까 예. 이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예. 돼가지고 예. 이제 막 숨어야 되는 느낌이 막 스스로도 들고 막 이렇다 예. 그래. 예. 그러니까 진짜 아까 처음에 딱 앉아갖고 제 눈을 못 보잖아요. 예. 그럼 재판이 언제예요?
재판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 조사만 받고 이제 검찰에 이제 넘어가면 검찰에서 이제 또 기소를 하면 이제 변호사 말로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지금 한국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많고 그런 걸로 이제 보통 실형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형을 살지 아니면 뭐 집행유예를 펼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실형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때문에. 하, 예. 지금 제가 그게 지금 마음이 이제 그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게 제 지금 현재로서는. 관제는 우리가 뭐 법원에 출두를 하고 변호사 사고 경찰 조사 받는 것도 우리는 관제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관제 수는 있어요. 관제 수는 있고 관제 수는 내년에도 있어요. 내년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꼭뭐 실형을 살고 우리가 뭐 잘못 뭐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못돼서 들어간다고 그게 관제가 아니고 왔다 갔다 출입만 해도 관제인데 사실은 이거를 잘 풀어 나가야 된다 그래. 숙제. 그러면 해주는 변호사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건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가 다 분명히 있는데, 변호사가 잘 해야 되고, 근데 변호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이게 작은 거는 아니래요, 작은 건. 작은 건 아니... 작은 건이 아니래요. 작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풀어 나갈 거잖아요. 근데 내 나를 담당하고 있는 그 변호사의 역량이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언가 답답함이 오니까 하다가 아, 안 되겠다 한번 체인지를 해볼까 하는 생각. 그렇게도 되는 건가? 이게 가능해요? 저는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뭐 일단. 저는 진짜로 몰라요. 근데 돈이 분명히 더 들어가는 거는 맞거든요. 저는 이제 합의를 하면 그게 이제 사건이 합의 안 하면 거의 실형 살고 합의를 하면 이제 집행유예를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대요. 그 돈이 들어가는 게 그 뒤에 뭐 다른 변호사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사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그것까지 못 봤겠지만 무언가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 있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금전이 내가 나도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문제예요. 무당말은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사실 실현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실현까지는 안 보여. 대신에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로 잘 풀어 나가야 된다는 말은 나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희망은 사실은 그까지 들어간다 이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 과정이 힘들 거예요. 과정이 힘드니까 본인이 가다가 뭐 스스로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참으셔야 돼. 이겨내셔야 된다. 이겨내셔야 되고 사실은 안 좋은 수전이 들어온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수전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리고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본인 욕심에서 비롯됐대요. 맞아요. 맞습니다. 욕심. 네.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데 맞아요. 욕심에서 비롯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데 원래는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원래는 본인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재는데 내가 이래 될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당하려고 하면, 당하려고 하고, 뭐, 안 좋은 수전이 오려고 하면, 이거 진짜 무언가에 홀린 듯이 되잖아. 지금 근데 지금 딱 그렇거든요. 그렇고, 그것 때문에 뭐, 본인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지만, 건강 상태도 좋다고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수면에도 장애가 있으시고요. 잠 못 자잖아요. 술 드세요? 술 안 먹어요. 그게 한 번씩 또 나쁜 생각도 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나쁜 생각이 그냥 막 진짜 지금은 내가 살아온 것 중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아버릴까도 오거든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하시면 이거를 넘고 가셔야지. 진짜 놓고 싶다니까.
처음엔 솔직히 뭐든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름대로 울어도 이게 돼요. 제 욕심인데 욕심 때문에 또 그렇고 제가 이런 게 이제 위기가 됐다는 게 너무 제 스스로가 제 성격상 용납이 안 되는 예 거지. 의심도 많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속는 게잘 없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무언가에 홀리려고 내가 안 좋으려고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일이 발생이 되고. 근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이거 숙제예요, 숙제. 숙제인데. 근데 나중에 뭐 실형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무언가는 나와요. 결과는. 결과가, 아까도 그렇죠. 말했지만 뭐 그게 벌금이 되든 뭐 집행유예가 되든 무언가 내가 잃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이 고비를 못 넘으면요. 진짜 내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기셔, 그거를 새기셔야 돼요. 지금 음력으로 하면 어쨌든 만 6시거든요. 올해 잘 넘어가고 내년을 어느 정도 잘 넘어가야 이거 결과가 빨리 안 나와요. 예, 저도 그렇게 결과가 빨리 안 나요. 이게 내년까지도 싸움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치지 마라라는 말을 주고 싶다. 진짜 지치지 마라. 왜냐면 이미 지금 100에서 80은 지쳐 있거든요. 20%는 간당간당 내가 겨우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끈 하나 딱 끈앞을 하나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살아가야지. 그건 20%고요. 아예 그냥 놨다고 80%는. 근데 이거를 다시 체인지해서 바꿔야 돼요. 본인이 재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사람을 끄는 것도 있고 어쨌든 내 재주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재주. 내가 이만큼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다 놓을 순 없죠. 집에서 알아요? 말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노. 이게 혼자 이게 소가리하고 가는 게 진짜로 힘들거든. 제가 지금 또 궁금한 게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제 집에 모친 형은 분가했는데 모친이랑 둘이 사는데 이제 차마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자존심도 그렇고 제가 평상시에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탁 터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소중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변호사도 사야 되지 안 그러면 실형 산다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잘 지내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좀 도움을 줬거든요. 그 친구하고 관계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성만 주세요. 심. 이름 얘기하지 말고. 심? 예. 몇 살이에요? 동갑입니다. 양력으로 11월 11일. 지금 이 친구는 능력이 있어요? 예. 능력이 있어. 지금 유일하게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진짜로 힘들긴 힘들다. 이게 무슨 뭐 금전으로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근데 둘이서 결혼 얘기도 나왔었다는데. 나왔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이 친구 외국에 살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사니까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떨어져 있는데 이제 다시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지가 좀 사업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또, 거기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두 분, 하나만 여쭤볼게. 두분 연애하실 때별 문제들은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죠. 많았죠? 예. 자주 다투고. 성격이 서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주 다퉜어요.
사실상 이분한테 받을 도움은 있어요. 받을 도움들은. 받을 도움들은 있지만, 지금 이제 이분한테 막 의지를 하고 있잖아. 예. 의지하고 이분한테 막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둘이가 뭐 계속 쭉 간다고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예. 그거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지만은, 예. 둘 다 사실은 의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4, 5년 연애를 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의리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힘들 때 이 사람으로 인한 내가 도움은 받는다는 분명히 나와요. 이 차후에도. 근데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뭐 과거에는 결혼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사실상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뭐,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가끔 연락하고 지내고 서로 그냥 각자의 일을 하고 그냥 막 연인사 이런 거는 이미 제가 한국 돌아올 때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이거를 지금 다 아까 다 물었는데 난 사실 남자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깊은 관계다 이런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남자 하나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연인으로서는 서서히 마음에서는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본인이. 정리를 이미 했어요. 하시는 게 본인이. 이 친구도 했고 저도 했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지할 사람이 이 친구밖에 없고. 지금 그래. 어떻게 보면 제가 이기적일 수 있는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느껴지기는 뭐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예. 지가 지금 힘드니까 또 내를 찾네 이런 것도 와. 맞아요. 그런 것도 느껴져요. 예. 근데 그래서 차마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이 말까지 제가 해야 되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친구한테 말을 안 하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 희망 1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제가 손 벌릴 때는 없거든요. 부모가 어머니 있지만 어머니 솔직히 힘드시고 유일하게 제가 의지하고 이제 친구가 이 친구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금전적으로는 저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그 전부터 좀 얘기했었어요. 니랑 남자 여자 관계는 이제 뭐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니한테 도움을 될 일이 있으면은 뭐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서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연인 사이 말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친구랑 계속 관계가 그런 식으로 끼는 것도 좀 솔직히 마음은 안 편해요.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그냥 친구로 지내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번씩 연락하고 제가 이런 일로 이제 도움을 청하고 이 친구 도움을 주지만 또 마음이 한 편 안 편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안 편하지. 마음은 안 편한데 네. 지금 어디 가서 사실 뭐 맞아요. 나의 이 상황이나 예. 이런 거를 의논을 할 거예요. 예. 근데 본인 스스로도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존심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자존심을 내세워야 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릴 필요도 있고 이 사람이 도와주려고 마음이 있어요, 사실. 예. 있기 때문에 예.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니 본인이 힘들어져서 안 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00이면은 그 80%는 내가 내려놨단 예, 말이에요. 예, 예. 이 친구 근데 희망이라도 가져야 희망이 무언가 희망이라도 있어야 내가 잡지. 그래서 이 친구가 유일한 희망인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일단 자기가 도움 줄 수 있는 만큼 도움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또 마음 한켠으로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다른 남자분이 이제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 사실 옆에 하나 보여요. 혹시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막 깊은 관계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성 하나 놓고 보잖아요. 예. 성 하나 놓고 보는데 사람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게 이제 뭐 사귀는 건가요? 사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사람도 남자 복은 없다. 예. 이 친구도 능력은 있는데 남자 보면 좀 없는 거.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본인 스스로를 아는 사람이다. 예. 연락은 자주 해요. 거의 매일 하죠. 거의 매일 해요. 예. 근데 저도 한국 돌아오고 다시 호주를 못 갈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나이도 있고 저도 한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미련이 남아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아니다 싶어서 어느 정도 마음은 놓았어요, 솔직히. 이 친구도 그렇고. 왜냐면 거의 4년 동안 같이 붙어있으면서 너무 많이 다퉜고 서로 좋아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아 이런 같은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련은 있죠. 제가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다시 뭐 두 분이 재회가 된다는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회가 된다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뭐 지나간 연인이고 인연이고 간에 네.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도움받을 건 분명히 있고 내가 청했을 때 막 아니 하고 탁 노 하고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애가 쓰이는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 애가 쓰여서 어떻게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막 잘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예. 의리 마음도 약하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겠다. 예. 자기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황을 뻔히 다 알거든. 예. 뻔히 다 알기 때문에 도와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일단 그 문제는 떠나서 제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좀 뭘 해야 될지.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운동 쪽에 트레이너 좀 오래 했죠. 본인은 진짜로 트레이너면 남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남들을 가리키는 거고 내가 어쨌든 내가 나를 뽐내는 거예요. 예. 나를 뽐내는 직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뽐내는 직업을 하셔야 되고 예.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명성도 얻었었다거든요. 잘 하셨어요? 예, 나름 했죠. 예.